이렇게 좀 작품을 좀잘 해서 전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심은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화조도를 공부하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자연을 좀잘 관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고 그렇게 공부를 하던 차에 또 이렇게 임사동까지 나와서 하게 된 이유는 그 여러 작가님들의 그 작품을 다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전이나 뭐나 이 전시회를 가서 구경을 하려면 빌려야 되고 뭐한 달에 한 번이나 뭐 그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두 번할 수도 없고 그 정도 어려운 거였었는데 임사동을 나오니까 바로 옆에 문만 열면 그냥 전시장이 있고 그래서 너무 여러 작가님들 한테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다음 주에 작품 전시회를 개인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그림을 더좀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심연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서예를 글씨를 많이 썼어요. 썼는데 그림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을 한세 번, 네 번째 그림 선생님을 네 번째 만났는데 우리 이기종 선생님은 상당히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아주 지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다른 동양화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서양화 이런 건 힘든데 문인화가 비교적 쉽더라고요. 좀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글씨보다 글씨는 20년, 30년 전은 한글은 몇십 년, 50년 이상 썼는데도 아직 만족을 못 하는데 문인화 같은 경우는 한 4, 5년? 10년만 해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일은 쉬운 것 같아요. 문인화가 다른 것보다. 지금 3년째 되지만 숫자도 늘고 그래서 같이 회원들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작가들 작품도 감상하고 그래서 임사동 수업을 하고 있어요.